조경규 측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OCN 제공 배우 조경규 측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조경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7일 본지에 조경규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조병규와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병규가 과거 언어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병규의 이름은 이날 오전 제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있다. 이런 가운데 조병규 측이 어떤 공식 입장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병규는 최근 종영된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활약했다. 또한 3월 방송될 KBS2 새 예능 컴백홈에서 유재석과 함께 MC를 맡을 예정이다.